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크롬캐스트, 밋박스, 미스틱, 파이어스틱, 그리고 쉴드TV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HDMI 단자에 연결하는 것만으로 오래된 TV나 모니터를 스마트하게 만들어 새 생명을 불어주는 제품이라는 것인데요. 2013년에 크롬캐스트가 처음 출시된 이후로 단순히 캐스팅이나 미러링 기능을 넘어 리모컨으로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TV OS가 탄생했습니다. 밋박스나 미스틱, 그리고 끝판왕 쉴드TV가 안드로이드 TV OS를 탑재한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기존에 4K 화질까지 지원하는 크롬캐스트 울트라의 경우 빅박스에 비해서는 $109라는 비싼 가격과 함께 리모컨이 없어 캐스팅이나 미러링 용도로만 사용 가능했기에 그만큼 활용성이 조금 떨어졌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의 경우 $4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출시되면서 빅박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크롬캐스트 울트라까지 팀키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구글에서 직접 만든 제품치고는 저렴한 가격에 출시했음에도 4K 60Hz 화면 출력까지 지원하고 돌비 비전, HDR10, HDR10 플러스도 지원한데요. 스노우, 선라이즈, 스카이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 리모컨도 각각의 색깔에 맞게 앙증맞고 귀엽게 출시되었습니다. 현재는 Q10 등의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국내 구글 스토어에서 정식으로 출시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픽셀 스마트폰도 국내 진출은 진작에 포기한 상태이고 크롬캐스트 울트라조차도 국내에는 정식 출시되지 않았기에 구글이 정식으로 출시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외관을 보시면 둥근 형태였던 기존의 크롬캐스트 제품들과는 조금 다르게 넓적한 타원형 형태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체와 HDMI 포트 간에는 스파게티 면 모양의 넓적한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다소 협소하더라도 HDMI 단자에만 꽂아주시면 이렇게 덜렁덜렁 매달린 형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C 케이블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블은 길이가 꽤 길어서 여유로운 편입니다. 다만 이번 크롬캐스트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기존 파이어스틱이나 미스틱과 같은 휴대하기 용이한 스틱 모양의 제품들은 텔레비전에 있는 USB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원 공급이 되어 작동할 수 있었지만 이번 크롬캐스트는 텔레비전의 USB로는 전력이 부족해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환경에 연결하게 되면 전원은 들어오긴 하지만 충전기를 이용해달라는 화면이 나오면서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7.5W 출력에 충전기를 이용해야 해서 출장이나 영시에 사용하려면 따로 충전기를 하나 더 가져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7.5W 이상의 출력을 지원하는 충전기만 있으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요. 그래도 구글에서 직접 출시한 제품인 만큼 빅박스에 비해서는 사용성에 있어서 더 빠릿빠릿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고 향후 몇 년간은 안정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보장받을 수 있기에 비슷한 가격대의 샤오미 빅박스에 비해서는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쉴드TV, 빅박스 등의 제품과는 홈화면의 구성에서도 조금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최상단에는 설치한 앱들을 볼 수 있고 그 아래에는 플레이무비나 유튜브 등의 추천 영상을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앱을 관리할 수 있는 탭도 따로 있어서 여기서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다운받은 앱을 관리해보실 수도 있고요. 홈화면에서 설치한 앱의 순서를 변경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위젯을 따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용자 입맛에 맞게 홈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자유도를 조금 높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에도 구글 TV용 플레이스토어가 내장되어 있는 만큼 스트리밍 관련 앱이나 동영상 플레이어 등 다양한 앱들을 다운받아서 설치해볼 수도 있고 호환성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안드로이드용 APK 파일을 통해서도 앱을 설치해볼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 넷플릭스, 트위치는 물론 국내 OTT 서비스인 웨이브, 왓챠도 사용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티빙은 이번 크롬캐스트에서도 정식으로 지원되지 않아서 코디라는 앱에서 애드온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상파 실시간 TV도 이 코디 앱에서 웨이브나 티빙에 애드온을 설치해서 보실 수는 있는데 따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과정의 불편함이 있겠네요. 이 제품도 기존 밋박스, 쉴드TV와 마찬가지로 게임패드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지포스 나우나 스팀링크의 게임을 즐겨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는 네트워크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소 끊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기에 스피커나 헤드폰으로 소리의 출력을 변경해서 나만의 영화관을 완성해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특징 외에 이번 크롬캐스트만의 가장 큰 특징, 바로 편리함을 더해주는 리모컨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전면은 넓적하고 뒷면은 둥근 형태여서 그립감은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크기가 작아 한 손에 쥐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상하 좌우 이동 버튼과 선택 버튼, 뒤로 가기 버튼,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 홈 버튼, 무음 버튼, 그리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버튼이 기본으로 매핑되어 있고 최하단에는 전원 버튼과 외부 입력 버튼, 오른쪽 사이드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있는데요. 전원, 외부 입력,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은 적외선 리모컨으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삼성이나 LG 등 메이저 회사의 TV나 모니터 제품이 아니라면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의 눌림감은 비슷한 가격대의 이박스나 미스틱의 리모컨보다는 좋은 편이었지만 딸깍거리는 소리가 조금 들리고 아주 부드럽게 눌리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구글 홈이나 구글 홈 미니와 같은 스마트 스피커가 있으신 분들은 구글 홈 앱에 연동을 통해 크롬캐스트가 연결된 TV에 전원을 켜고 끄거나 원하는 영상을 재생해 볼 수도 있고요. 사무실에 TV 전원 꺼줘. 네, 사무실에 전원을 끕니다. 사무실에 TV 전원 켜줘. 네, 사무실에 전원을 켭니다. 하지만 전원 공급 문제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요. 전원을 공급하는 C타입 단자 이외에는 USB 포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장된 저장 공간 외에는 외장하드나 USB를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영상이나 사진 등을 재생해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USB 랜 어댑터도 사용이 불가능하기에 무선 와이파이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그러하고요. 기본 저장 공간은 8GB지만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도 여유 공간은 4.4GB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앱도 깔고 게임도 하면서 다소 하드하게 사용하실 분들의 경우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스트리밍 영상을 재생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쉬웠던 점은 쉴드 TV나 밑박스처럼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진입할 수 있는 설정이 따로 없어 상시적으로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켜져 있다는 것인데요.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소비 전력은 약 0.7W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플러그를 완전히 뽑기 전까지는 계속 제품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크롬캐스트 울트라가 10만원대 가격이기에 이번 크롬캐스트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출시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지만 크롬캐스트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면서 $49.99라는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어 기존 제품들을 모두 압살해버리는 찜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가성비에 행복할 수 있으면 그만이지만요. 오늘 제 영상이 크롬캐스트 구입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롬캐스트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